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스테인리스 새 제품은 묻어있는 연마제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며, 또 사용하다 보면 분명 설거지를 깨끗이 했는데도 이런 자국들이 남아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 연마제는 왜 나오는지, 어떻게 제거하는지, 그리고 탄 자국, 미네랄 자국, 홀로그램 자국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닦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론이 아닌 실전,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새 제품 세척의 순서와 방법, 그리고 탄 자국, 기름때, 바닥의 얼룩을 편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보시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먼저 새 제품을 구입했을 때 나오는 연마제 제거. 스텐 제품은 출고 직전 연마, 즉 갈아내는 공정을 통해 유광 또는 무광을 만들고 스크래치를 잡아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출고합니다. 때문에 모든 제품에서 연마제가 묻어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묻어있는 연마제를 한번 제거해야 하는데, 이 제거 순서는 식용유, 베이킹소다, 식초, 세제, 이네 가지로 가능합니다. 만약 귀찮다는 이유로 여기서 과정을 하나 줄이고 싶다면 이 식초 빼고 세 가지. 먼저 식용유로 닦기. 연마제는 친유성입니다. 그래서 성질이 같은 기름을 발라 표면에 반발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일부는 키친타올에 묻어나오고 일부는 기름과 엉겨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 기름을 발라 전체적으로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벌써 힘듭니다. 이 작업은 집에서 밥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에게 시키세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표면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커버나 제품이 접힌 부분, 모서리, 기계로 연마가 어려운 부분에서 많이 나오니, 힘들더라도 모서리 부분은 두 번, 세번 반복해서 키친타올에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여기서 대충하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름으로 내부, 외부, 구석구석 2차, 3차를 통해 더 이상 검은 게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될 때까지 닦아주고, 다음은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고 지방산을 수용성으로 변화시켜 기름때 제거에 용이한데, 이 베이킹소다로 세척하는 방법 두 가지 중첫 번째. 일전에 제가 베이킹소다를 풀어 한번 끓여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현재 내외부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고 불에 올려야 해요. 이렇게 세제를 이용해 내외부를 한번 세척해준 다음 베이킹소다를 그대로 넣고 물을 받아 한번 끓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제품이 한 개, 두 개일 때는 오히려 간편하고 빠를 수 있지만, 만약 여러 개라면 하나씩 다 세척하면서 해야 하며, 화구 하나당 한 제품씩밖에 못하죠. 만약 냄비를 세트로 구입했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또 이런 커버나 믹싱볼, 트레이 같이 한 겹짜리 불에 올리지 못하는 애들은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집에 있는 가장 큰 냄비나 솥에 물을 한가득 받아 베이킹소다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개수대로 와서 최대한 뜨거운 물을 틀고, 여기에도 베이킹소다를 살짝. 기름으로 닦은 상태의 제품을 그대로 모두 풍덩 담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냄비에 물이 끓으면 여기에 섞어줍니다. 만약 집 개수대에 뜨거운 온수가 아주 빵빵하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포트, 주전자, 정수기 등을 총동원해 최대한 뜨거운 물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베이킹소다는 60도 이상만 되면 충분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 불에서 직접 팔팔 끓이지 않아도 이렇게 뜨거운 물 정도로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제품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겠죠. 이 상태로 10분 이상 불려준 뒤 수세미로 한번 슥슥 문질러주고 물을 빼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뜨거운 물을 다시 받아 이번엔 식초 같은 과정을 반복해주는 거예요. 제 주방은 온수의 화력이 좀 약해서 식초도 냄비에 한번더 끓여 섞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10분 이상 불려주는데, 이때 절대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지 마세요. 알칼리성과 산성이 만나 오히려 세정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베이킹소다 하나만 진행하는 게더 나아요. 이렇게 두번 불려주고,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주방 세제를 이용해 꼼꼼히 세척해 주시면 끝이에요. 자, 새 제품의 연마제 제거, 세척이 끝난 상태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이렇게 한번 하면 너무 개운하죠. 키친타올에 기름을 살짝 묻혀 세척이 잘 끝났는지 테스트하고, 검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평생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검게 나온다면 너무 귀찮지만 같은 과정을 한번더 반복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렇게 탄 자국, 기름때, 무지개 얼룩, 하얀 얼룩이 생겼을 때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탄 자국, 기름때. 이렇게 팬이 타고 기름때가 눌어붙어 있다면 베이킹소다를 살짝, 그리고 뜨거운 물을 받아 이대로 30분 이상 불려주는데, 보이시죠? 불리는 과정으로도 어느 정도 탄 자국은 떨어지는 거. 이후 붙어 있는 기름때는 이제부터 스크럽입니다.
이런 철수세미, 스크럽 수세미를 이용해 세제를 풀어 빡빡 문질러 주시면 돼요. 스크래치 걱정 말고 온 힘을 다해 빡빡 문질러서 스크럽을 해주는데 다 됐다 싶을 때 이렇게 살살 만져봅니다. 아직 손끝에 미세하게 꺼끌꺼끌 걸리는 게 느껴진다 싶으면 스크럽이 덜 된 것입니다. 손으로 만져지지도 눈으로 노란때가 보여서도 안 돼요. 만약 외부에도 기름때가 눌어붙어 있다면 철수세미로 빡빡. 탄자국, 기름때에는 사실 베이킹소다의 역할보다 이 철수세미, 이게 최선이며 최고입니다. 이렇게 스크럽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스텐펜의 큰 장점이죠. 자, 어떤가요? 완전 깨끗해졌죠? 노란 게 묻어 굳어있는 기름때는 힘들더라도 그때그때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세척 후에도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이 하얀 자국들, 그리고 무지갯빛처럼 남게 되는 홀로그램 자국들입니다. 이 자국은 음식과 철이 만나면서 생기는 산화반응 현상으로 그냥 미네랄 자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꼭 지울 필요는 없지만 지우고 싶다면 아주 간단해요. 이럴 땐 그냥 산입니다. 레몬으로 문질러도 사라지지만 아까우니 식초를 이용할게요. 그냥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에서 키친타올에 식초를 조금 묻혀 닦아줘도 마법처럼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설거지 하실 때 식초를 살짝 섞어 해주셔도 간단하게 없어집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설거지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던 애들이 식초 한 방으로 새 것처럼 지워지죠. 이쪽에 그냥 세제로만 세척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부가 누렇게 변색된 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텐 제품이 직접 불에 닿거나 오븐에 들어가면서 열에 의해 이렇게 변색이 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 팬들도 사각 트레이도 모두 이 상태예요. 사실 이런 현상을 막을 방법은 따로 없으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탄산 소다에 오래 넣고 삶으면 약간의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제연마를 통해 겉표면을 한번 깎아내는 방법이 있지만 사실 저는 둘 다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 과탄산 소다는 pH 수치가 높아 주방용품에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100% 처음처럼 돌아오지도 않고, 제연마는 아주 미세하지만 어이대껏 표면을 한 겹 깎아내는 거니 좋지 않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우리는 팬을 사용하면서 기름때가 외부에 묻어 누렇게 굳어있는 상태면 무조건 제거를 해야 하지만 자연스러운 변색은 나름의 멋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선 외부가 이렇게 변색된 팬과 완전히 사망 직전까지 새카맣게 타버린 팬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좋은 정보와 맛있는 레시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바!